잘 안 보이시겠는데, 만약에 불을 붙여서 이학자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막 여기서 틱틱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환자분은 여기서 보면 주행 경로가, 여기 샵, 틱틱 하면, 요게 슈퍼피처 페로니알 랩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하나의 브랜치가 요로 가고, 틱틱틱틱 해서 이 움직이는 게 하나의 브랜치, 요로, 하나의 브랜치가, 예, 요로 갑니다. 그래서 요로 이렇게 해서 하나 나눠지고, 하나, 이게 지나가는 이게 슈퍼피처 페로니알 랩 주행 경로인데요. 여기서 안으로 돌려서 틱틱 하면 틱틱 해서 여기서 요까지 가는데요. 피블라는 여기 있습니다. 피블라는 우리 피블라의 앞쪽에서 시작해서 디파시아에서 슈퍼피처 파시아를 디파시아를 뚫고 나와서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두 개를 이렇게 갈라지는 슈퍼피처 페로니알 러브의 주행 경로를 보입니다. 그런데 환자분 인식은 조금 틀립니다. 이게 쫙 보시면 여기 틱틱 틱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틱 하는 거. 여기 하나가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오셔서 여기서 틱, 틱, 틱 하면서 하나는 틱 하면서 여기서 일로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보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틱, 틱, 틱. 틱틱틱 이렇게 해서 하나가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 피블라가 지금 여기거든요. 피블라를 이렇게 해서 크로싱해서 갑니다. 그러다가 네. 피블라 뒤에서 있다가 아마 여기서 다시 앞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슈퍼피처 페로니알 러브가 이 피블라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따로 나와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라테랄 말레올라 프랙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인시전 넣어서 딱 하면 주의하지 않으면 이게 끊어집니다. 이게 여기 안 보이죠? 여기서 보이니? 톡톡톡 이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라테랄 말레올라 수술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양쪽이 다 똑같냐? 근데 지금 주행 경로가 이학적 검사에서는 확실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은 노말 아나토미를 가지고 있고 이쪽은 노말 베리에이션의 아나토미를 가지고 있어서 초음파로 그것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선 노말 아나토미를 한번 보시면요. 노말 쪽으로 이제 주행 경로를 보시면 자 보시면 이게 티비아고요. 이게 피블라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뭐지? 라테랄 컴파트먼트. 라테랄 컴파트먼트 페로나스 롱구스 브레비스 이제 그쪽에 있는 거고요. 여기가 이렇게 있는 게 메디알 컴파트먼트입니다. 그 티비알리스 엔테리어랑 그리고 익스텐서 디스트럼 롱구스랑 요래 면에서는 여기 이제 그 플렉 익스텐서 할스 롱구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쿵쿵쿵 아테리 뛰고 그 디페로니알 러브 보이고요. 그래서 좀 프로스마좀 가다 보면 여기 뭐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여기서 다시 쭉 내려오다 보면 자 이게 슈퍼피처 페로니알 러브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시작이 여기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슈퍼피처 페로니알 러브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쭉 오다가 지금 피블라 엔테리어 있죠. 거의 뭐 엔테리어 컴파트먼트랑 라테랄 컴파트먼트 사이에 있습니다. 이쪽 엔테리어 컴파트먼트 라테랄 컴파트 사이에 있는데 계속 엔테리어 컴파트먼트 이렇게 조금 이제 디지털에서는 오다가 여기에서 디파시아에서 이게 디파시아이거든요. 디파시아에서 슈퍼피처 파시아 이제 뚫고 나옵니다. 뚫고 나오면서 보통은 이렇게 쭉 주행을 합니다.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디지털로 내려오면서 여기서 이제 두 개로 갈라집니다. 여기서 쭉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두 개로 갈라지는 거죠. 하나 두 개로. 그래서 하나 두 개 이제 점점 멀어집니다. 이게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앵클 레벨에서 그래서 요랑 얘랑으로 쭉 갈라져서 벌어지는데 다시 프로시마 와볼게요. 쭉 가다 보면 얘랑 벌어진 게 여기서 하나로 만납니다. 앵클 레벨에서요. 앵클 약간 프록시말이네요. 여기가 탈루스 라테랄 숄더고 여기는 티비아 디지털이니까
그래서 엔클랩에서 만나서 쭉 프록시말로 가서 어쨌든 피블라의 라테랄 쪽으로, 피블라의 엔테리어 쪽으로 가지 피블라의 포스테리어 쪽으로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노마 아토미죠. 그래서 여기서 디파시아에서 있다가 슈퍼피셜 파시아를 뚫고 나오는, 예, 요 지점에서 이제 임빈지먼트가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여기서 양말 같은 게 눌려가지고 얘 날카로운 데서 눌려서 이리테이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환자분의 이제 레프트 사이드의 일반적인 노말 슈퍼피셜 페로니얼 러브의 주행 경로인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 살짝 안으로 해볼게요, 선생님. 오른쪽을 보시면 조금 틀립니다. 여기 보시면, 자, 쭉 보시면, 여기가 이제 슈퍼피셜 페로니얼이고, 여기가 하나예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피블라, 여기가 티비아, 쿵, 여기 아테리 뛰죠. 도사리스 패드. 티베르스 엔테리 아테리, 요게 보이는 게, 디페로니알 러브입니다. 아테리 윗더블. 근데, 여기가 이제 슈퍼피셜 페로니알 러브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 그리고 이제 여기 허니콤 보이죠? 세게 누르면 좀 더 선명하게. 근데 이게, 여기서 나오면서, 뭐 하나가 일로 갑니다. 하나는 일로 가고, 지금 두 개가 나눴어요. 여기서부터 나눴어요. 그러면서, 요거는 이제 정상 주행 경로로 가는데, 얘가, 이 피블라에, 엔테리어, 그, 에피블라의 라타랄에서, 엔테리어에서 라타랄로 가서 뒤로 들어가죠, 뒤로. 피블라의 뒤로 갔죠. 뒤로 쭉 가다가 거의 피블라랑 같이 붙어서 가다가, 잠시만요. 이걸로. 다시 하겠습니다. 자, 슈퍼피셜 페로니얼 러브가 여기는 하나인데, 좀 프록시멀에서 이게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두 개로. 그래서 그 디파셜을 뚫고 나와서 얘는 발등으로 가고요. 얘가 지금 피블라의 엔테리에서 라타랄, 그때 포스테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포스테로 넘어가서 쭉 가다가 또 여기서 틱, 여기서 틱에서 앞쪽으로 갔죠. 그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데 그 부위가 어디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블라를 틱. 여기서 포스테리어 엔테리어 넘어 이 부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못 째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행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슈퍼피셜 페로니얼 러브 바로 프록시마에서부터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엔테리어 쪽으로 가고 하나는 라타랄로 가면서 피블라에 뒤로 넘어가서 피블라에 있었을 때 뒤에서 붙어서 가다가 여기서 틱, 제가 이제 세게 눌러서 틱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가서 슈퍼피셜 페로니얼 러브 프록시마에서 두 개를 나눠서 얘는 발등으로 가고 얘는 피블라의 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라테랄에서 포스테리어 쭉 가다가 여기서 틱 앞쪽으로 가죠. 근데 여기서 잘리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계속 디지털로 내려가면 쭉 와서 쭉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이제 뒤로는 가능해서 안 보이는데 얘하고 얘하고 센터잖아요. 그럼 얘하고 얘하고 센터 여기 보시면 틱 이게 이제 슈퍼피셜 페로니얼 이렇게.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디로 가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아, 원래 정상 주행하는 경우 여기서부터 쭉 나와서 두 개로 나눈다고 했죠. 하나는 여기로 엔테리어로 간다고 그랬어요. 이제 엔테리어 컴파트먼트로 갔습니다. 쭉 가서 여기서도 이제 몇 개 가지가 분지되네요. 여기는 이제 지금 확대 영상이라 몇 개가 가지가 분지가 돼가지고 더 자세하게는 이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쭉 올라와서 여기까지. 그래서 만약 여기서 틱 여기서 틱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이 동영상은 교육 목적으로 제작해도 환자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걸로 해서 사실 이렇게 노멀 베리에이션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근데 특히 라테럴 말레를 수술할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그래서 이제 라테럴 말레올라 프랙처 있는 사람 분들은 이거는 이제 아프니까 만질 수는 없잖아요. 수술 전에 만질 수가 없는데 초음파로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행 경로를 한번 그림을 그리면 펜이 있어. 주행 경로를 그리면 지금 피블라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너브는 틱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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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브랜치가 여기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환자분은 노멀 베리에이션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만나는 거고요, 이렇게. 환자분께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동영상 촬영은 마치겠습니다.